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인천까지 한 40여 킬로를 달려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바로 4세대 쏘렌토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보실까요? 짜잔!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님이시죠? 박병일 명장님께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엔진룸 그리고 하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죠. 그럼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4세대 쏘렌토의 하체 부분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명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해 보시죠. 네. 이 차를 먼저 앞에 한번 봅시다. 아, 우리가 이거는 뭐 전통적으로 그때까지 써왔던 거니까. 앞에서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요 부분을 네. 알루미늄으로 바꿨네요. 아, 그러네요. 예. 보완을 하긴 했네요, 그죠? 보통은 알루미늄 경량화 부분과 함께 강성도 저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그리고 강성도로 좀 약간의 충격 흡수도 되니까 운전석에 전달되는 게 좀 감소되죠, 그죠? 왜냐면 쇠끼리 부딪히면 강성이 높은 것끼리 부딪히면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한번 필터링 한번 해주는 거야. 잠깐 멈췄다가 가게 해주는 게 알루미늄이니까 이렇게 조합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운전자 승차감을 아주 예민하게 느낀 사람은 아는데 일반 사람은 모르지만 어쨌든 또 여기서 충격을 한번 잡아주기 때문에 다른 부품에 어떤 보일이라든가 유격이 생기는 걸 좀 방지해주는 경향도 있어요. 네. 예, 왜냐면 강한 게끼리 만나면 옛날에 그랬죠. 부러진다. 네. 강함과 약함의 서로 조화를 맞춰야지 좋다. 이런 인간적인 것도 있는데 강함과 약함과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연결되면 아무래도 부품에 어떤 마모되는 거나 손상되는 거 아니면 또 전달되는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아질 수 있죠. 네. 아, 좋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앞에는 좀 그렇게 보완이 됐네요. 야, 이거 여기까지 이렇게 이음매 이런데, 그죠? 용접하는 데 보면 여기서 언더 코팅을 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게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실리콘 처리해주고, 요 실리콘 처리해주고. 왜냐면 이쪽에 물 들어가거나 염화칼슘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난이 부식되잖아요. 예전보다는 아연 녹음 비율이 좋아진 건 맞는데. 조금만 좀 올려줬으면 신경 쓰고 좋아졌다. 이게 생각. 그러게요. 여기 공간에 물이라든가 들어가면 이게 잘 안 빠져나가잖아요. 어. 네. 그 여기도 이런 데도. 그쵸? 조금 아쉽네요. 네. 조금 더. 요렇게 해서 여기 이런 데도 여기 봐. 여기는 또 이렇게 해놨고 여기는 안 했어. 이거 봐요. 여기 이런 거, 그죠? 이 공간들이 어떻게 할까 이거? 여기도 이 공간들이 어떻게 할까? 어? 이게 다 잘 만들어놓고 여기서 네. 그래서 결론은 뭐죠? 아, 이 차 플랫폼 바꿨는데 언더코팅은 다시 꼭 한번 하고 타시는 게 좋겠다. 네. 이 생각이 듭니다. 3세대 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3세대 하부를 보시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4세대 하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좀 뭐 언더커버가 잘 돼 있고요. 3세대라고 하더라도 적용 부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오시면 언더코팅, 언더커버가 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코팅이 돼 있네요. 실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링 부분들은 아주 뭐 세세하게 되어 있진 않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3세대를 보여드릴 이유는 4세대와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볍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차량은 4륜 모델이고요. 자, 그러면 4세대 쏘렌토로 가보실까요? 네, 4세대 쏘렌토의 하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언더커버가 되어 있고요. 적용 부위에 있어서는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부분은 확실히 늘어났네요.
철판 안쪽까지 들어가 있고요. 꼼꼼하게 언더커버가 쭉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링 부분이고 이런 실링 부분들 뭐 잘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3세대 소렌토보다 조금 더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아주 뭐 꼼꼼하게 모든 부분에 다 처리되어 있진 않은 걸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 강성 부분들이 보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3세대 하부인데요. 베이간이 지나가는 곳에 이렇게 지금 실링이 촘촘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4세대도 이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이 부분의 실링이 빠진 것일까요? 아니면 작업자의 실수일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의 실링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도 공간도 많아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는 물이나 침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링을 처리해 주었더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런 데도 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는 다 해줘야죠. 이렇게 이음매는 무조건 해줘야 되죠. 다 원래는 연결되는 부 이런 데 연결되는 다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부식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 그리고 여기 다 스포트 용접했잖아요. 여기다가 네. 네. 네? 여기가 제일 먼저 부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연결 다른 거 몰라도 이런 데 놔두더라도 이런 연결되는 부분에는 스포트 용접한 데는 다 바르죠. 원래가 원칙으로. 뒷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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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예 여기를 바르지도 않았고 여기도 안 발랐고 여기도 안 발랐고 하다도 말았고 여기 뭐 그냥 시작으로 흉내만 내는 거 흉내만 멈췄군요 여기서 어. 쭉쭉 뿌리다 말아버린 거야 저기도 여기도 어? 이야 다 잘 만들어놓고 이게 뭐야 이게 조금의 차이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결국은 프레임 뭐 옛날하고 똑같아요 사실은요. 네, 달라진 건 없는데 네. 여기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 하부 쪽이. 예, 바뀌었네요. 예. 예. 앞뒤가 다 바뀌었네요, 이거는. 그 다음에 캘리퍼 쪽에 앱에서 뭐, 저기, 센서가 이쪽에 다 붙어 있고. 네, 네. 케이블에서는 이 부분도 알루미늄 했잖아요. 네. 여기는 적용하지 않았네요. 알았죠. 제가, 우리가, 우리나라 자동차가 진짜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면, 그리고 더 좋은 차, 명품이 되려면 또 다 수입차를 만약에 소비자한테 뺏어오려고 그러면 꼭 바꿔야 될 게 하체예요. 우리 하체 이거 보면 살아오는 다리잖아요, 다리. 맞습니다. 그죠? 예. 다리가 애기 다리 같아. 아기 다리. 걔네들, 내가 이따 한번 보여줄게. 위에 가서 다리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체가, 흥가장치가 얼마나 튼튼한가. 어? 예. 이게 어른 다리가 돼야지. 차가 이 정도 휠베이스도 커졌고, 또 승차감도 좋고, 또 아무래도 코너링이라든가, 또 기하학적 중심들이 변하지 않으려면 하체가 튼튼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 이런 말 해요. 한의원에 갔더니 사람이 오래 사느냐 오래 살지 못하느냐 건강하느냐 안 건강하느냐 다리 보고 알더라고. 노인네들이 다리를 튼튼하잖아요. 하체가 튼튼한 이 사람 건강하겠네 오래 살겠네 이거 하고 다리가 가늘잖아. 그러면 이거 잔병이 많겠다. 또 이건 혈액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맞더라고요. 자동차가 똑같아. 하체가 튼튼해야 자동차가 튼튼하고 어떤 부분에서 안전성이 있는 거지. 하체가 약해지면 자동차가 아무리 덩치가 좋고 멋있고 겉에 있어도 실제적인 상황이 되면 더 이제 강성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변하고요. 또 기하학적 중심들이 변합니다. 왜냐면 이것들이 튼튼해야지 변하지 않는 거 중심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네. 자동차의 중심을 잡는 건 하체예요. 이런 현가장치들이. 근데 이것이 약하다는 얘기는 중심을 못 잡아주는 얘기고 이렇게 또 되면 어떤 충격이나 살짝 뭐 이렇게 바퀴도 커졌지 않습니까? 네. 자, 휠베이스 굉장히 커졌는데 그렇게 또 어디 충격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뒤틀려요. 그럼 타이어도 편만 못 먹고 네.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체의 이런 부분들이 뭐 이거 멀티링크 방식은 쓰니 썼는데 좀 강한 멀티링크 방식이겠다. 아기 다리 멀티링크 방식이 아니라 좀 어른 다리 멀티링크 식으로 좀 바꿔서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요렇게 칸 맞고 요렇게 칸 맞고 요렇게 칸 맞고 요렇게 이제 이게 이제 모노코그 방식의 프레임이면서도 네. 이렇게 되면 좀 강성이 유지되거든요. 그 차가 예. 길어지는 뒤틀림이 없어요. 근데 예. 차는 길어졌는데 휠베이스 길어졌는데 이렇게 만약에 안 해놓으면 떨림이 발생해요. 예전에 카니발 네. 진동 많이 떨었죠. 네, 네, 네. 그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게 처음에 했던 건 이게 굉장히 칸들이 많았어요. 근데 칸을 줄였거든. 이 칸들은
그죠? 상자형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동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고무 마운팅 같은 거 껴가지고 진동 잡았잖아요. 아. 이런 게 칸들이 많고 여기도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꺾고 또 하나 이렇게 각도로 막 꺾어주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거꾸로 차체가 길어진 만큼 또 진동도 잡아주는 거. 이것도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속 아. 좀 연결 연결 연결. 엔진룸 쪽도 그 저 이제 우물 정자 마운트가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네. 요거 이제 요것도 미미가 네. 엔진 미미 쪽이 좀 아, 아무래도 좀 진동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 요걸 좀 보완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쪽 요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네요. 아, 보이시나요? 여기 보여요? 이렇게 내가 한번 찍어줄까? 잠깐. 요거 볼트 있는데 찍히시네. 네. 네. 요거. 네. 여기 여기 아. 그죠? 잠깐만요. 훈련해서 여기 룸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다른 건 다 거의 갔고 다음에 ABS 한번 봅시다. 아 여기 다 바뀌었네. 여기가 ABS 옆에 휴실인다고 여기는 센서 하나 달렸거든. 휴실스피드 센서. 네, 예. 그죠? 그죠? 네. 네 요거. 요거. 예. 그죠? 요거 하나만 있고 캘리퍼 다르죠? 네. 캘리퍼하고 요거만 돼 있는데, 이 일체형으로 바뀌었어. 이리 와보세요. 저 들어가는 입력 라인이. 아! 오! 네. 오. 여기 바뀌었어. 일체형으로. 어. 장점이 뭐? 캘리퍼랑. 사실 이게 고장 안 나고 뭐 더 좋은 거죠. 어느 부분이죠, 정확히? 요거. ABS는 여기 있고, 네. 요게 이제 아마 전자식 핸드브레이크 있죠? 아, 그걸 해서 하나 더 바뀌었어요. 전자식 핸드브레이크. 아. 오토홀드라고. 예, 예, 예. 요게. 요게 하나 바뀌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연료 탱크 이쪽 가로 쓰고. 자. 아, 똑같네. 하체에서 크게 달라진 건 그겁니다. 예, 좀 뭐랄까 칸을 조금 더 조금 정밀하게 좀 둔 게 몇 개 보이는 것 같고 하체의 너클 부분 허브 쪽에 보면 알루미늄으로 바꿨다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전자식 핸드브레이크가 이제 다시 뒤로 캘리퍼 네. 옆쪽에 달려 있었던 거가 다른 거고요. 휠 베이스가 일단은 먼저 차보다 길어졌다는 네. 것이 있고요. 앞쪽에 보면 우물 정자 프레임이 먼저 거는 여기서 끝났는데 네. 이만큼 앞으로 나왔잖아.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전면 충돌했을 때 네. 네. 안전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차가 더 좀 강해졌네요. 아. 네. 여기까지 해서 또 뒤에까지 우물 정자 프레임이 있고 저거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만큼으로 끝나버리니까 네. 공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또 안전성은 그래도 이 차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현대기아가 잘하는 게 예, 카바. 예. 사실 별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 부식 방지도 되고, 소음도 저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풍전음 같은 것도 덜 생기게 하니까, 이런 건 요새 많이, 모든 차에 다 적용시키고 있더라, 요새. 그리고 약간의 여기 호수라든가 배선이라든가 또 보호하는 것도 기능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써서, 이건 됐는데, 이건. 아, 용량이 커졌네? 아,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보죠. 아, 네. 네. 카바도 쇼인데? 네. 아, 안에 카바 쇼졌구나. 아, 그래도 조금. 마감이 좋아졌다. 네, 요거 마감도 좋아졌어요. 요 링크 쪽에 요거. 네. 아마 부싱에서 알루미늄 노클하고 만들어, 허브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요 소음도 그만큼 덜 날 거예요. 요게. 이제 요철 보시라면 소리 나잖아요, 그죠? 네. 좀 더 좋아요. 방귀턱 넘어가는 그 수준이 네. 그랜저보다 좋아요. 아, 그러니까. 네. 네. 그게 이제 같이 이렇게 좋아 강약 조절하면서 네, 좋아졌어. 네. 이 드레이크 링크 쪽은 용량 개선이 안 됐나요? 아, 내가 맨날 강조하시는데 현대기아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이 드레이크 링크 네. 이거 네. 이거 이렇게 철판을 접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좀 강하게 만들 필요 있어요. 아. 왜 이게 봐요. 직진할 때는 괜찮아요. 네. 근데 급하게 코너 꺾죠. 그럼 얘가 이렇게 뻗튕겨 주는 게 네. 변형 생겨 약해. 그러면 이러면 하면 이제 한마디로 토인 달라지게 되고 그럼 타이어 평범하고 그래. 아. 네, 요 부분을 좀 우리는 강하게 왜냐면 차를
강하게 잡아줄 필요 있잖아요. 네. 이 전체를 얘가 이제 앞뒤로 중심을 잡아주는 건데 이거 하나 갖고 버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약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차가 휠베이스가 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할 필요 있어요. 휠베이스가 짧을 땐 그나마 견디는데 길어질수록 이게 튼튼해져야 되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더 좀 강한 걸로 한번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오케이. 됐네? 네. 오늘 3세대 소렌토와 4세대 소렌토를 함께 명장님과 비교해 봤는데요. 특히 명장님께서 깨알 같은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저랑 같이 시승을 했거든요. 네. 아, 다음부터는 시승할 때 우리 장비를 좀 동원해가지고 네. 이게 뭔가 데이터도 좀 보여주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뭐 측정 장비들을 또 좀 더 준비해 와서 네. 또 명장님과 깨알 같은 분석으로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있고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차를 관리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준다면 네. 사람들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네. 아까 그 필터를 산만에 이 부분 꼭 수분이 차니까 교체해줘라 이런 부분을 사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기도 하거든요. 그 정비 출신이 아니어서 네. 정비 출신이면 다 알아. 근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거는 내 또 경험이고 그런 경험 관련된 얘기는 뭐 기술적인 얘기니까 그래도 될수 있으면 좀 과학적인 장비까지 동원해서 같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더 믿음도 가고 다른 데하고는 좀 차별 뭐 맛으로 하는 뭐 드라이빙 네. 이런 게 네.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또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게 또 신뢰도도 가는 거고 네. 또 그런 주의점이나 정비성이라든가 관리하는 방법에 알려주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시스템들이 지금 현재 그 전자 부품들이 더 편의장치가 많아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새 전자장치 때문에 트러블이 많이 나잖아요. 네. 전자장치 트러블이 안 나게 관리하는 방법 마지막 팁 하나 드릴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면 전자품들이 많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이 전자품은 습도 진동에 열에 약합니다. 네. 근데 습도가 가장 많이 있는데 이쪽 앞쪽 대시판들 쪽에 많잖아요. 네. 거기에 숯가루 아니면 소금 굵은 소금 있죠. 그 봉지에 딱 넣어가지고 공기 순환되게 돼야 돼요. 네. 그 딱 걸어두면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전자품에 이게 부식되는 거를 네. 방지할 수 있어요. 와. 그러니까 전자제품들이 고장을 안 나게 하려면 수시라든가 소금을 전자품 많이 있는 쪽에다가 네. 바람이 통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주머니 같은 걸 달아두면 아마 전자품 트러블이 그만큼 줄 겁니다. 와, 정말 이건 뭐 선조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수술 이용해서 그 정도만 하더라도 트러블 자체를 줄일 수 있다. 네. 아, 너무 좋은. 얼마 전에 예, 그 B라는 회사, 수입회사가 네.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도 안 봤는데 자동으로 밟혀가지고 사고 난 거 있죠. 네네네. 그게 바로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합선이 돼서 부식됐었잖아요. 근데 예. 그 안위를 보니까 그게 뭐냐면 부식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전자부품들은 습도에 민감해요. 그런 거 부식돼요. 네. 그로 인해서 거기서 탄 거야. 그러고 한마디로 타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잡힌 거지. 그래서 다쳤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전자제품이 많으니까 실내 안에 습도를 제거하는 거 이것이 그만큼 급발진이라든가 이런 전자적인 트러블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셨어요. 평소에 우리가 집에서 뭐 거실장이나 신발장 같은데 신발 좀 오래 좀 유지하기 위해서 신문을 말아서 넣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왜 어머니들이 장롱에 뭐 물 먹는 하마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맞아요. 근데 자동차. 그거 좋아.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또 차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는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흘리면 더 많이 났으니까 그래서 소금이나 숯을 이용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명예 내일부터 또 숯 품절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하여간 오늘 또 좋은 방송 해주시고요. 앞으로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되길 네.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